학폭 논란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구스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복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폭 피해자가 진료 기록지를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2월 이재영, 이다영은 중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폭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흥국생명은 두 사람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김여일 흥국생명 단장은 한국배구연맹 이사회에 참석해 이재영, 이다영을 오는 30일까지 선수로 등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4월 6일 이재영, 이다영은 학폭 폭로 피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28일 MBC는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피해자 고소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부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면 아 역시 얘네구나, 안 달라졌구나, 이거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자필 사과문은 거짓이었구나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마음에 안 든다? 입 때리는 건 기본이었고 그냥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주먹으로 어깨 치는 건 기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C씨는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 저희는 항상 맞아야 했고 항상 욕을 먹어야 했다. 그것도 동기인 애들한테, 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다영이 심부름을 거부하자 과도로 상처를 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C씨는 자기 분을 못 이겨 칼을 들고 오더니 갑자기 칼을 제 목에 댔다. 막 벽에 찌르고 목에 대고 피나고 이랬다고 주장했습니다.